안 보면 너만 손해. 스포츠 니어스 구독 고고. 지금 뭐 이하연 양과 배가 양만 나왔지만 또 나머지 멤버 3명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 약간 어떻게 뒷담화가 되긴 하는데. 아, 저희 다현 리더 네. 다현 언니는요. 아주 작은 얼굴과 네. 얼망졸망한 귀여운 외모와 예쁜 네.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언니가 저 리더로서의 역할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엄마 같을 때는 엄마 같으시고 네. 그다음에 혼날 때도 살짝 딱 포인트만 집어서 이건 하지 말자. 살짝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 따르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든든하고 강아지 좋아해. 네, 강아지 맞아요. 네. 강아지 좋아해서 이거 얘기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강아지 이름이 연탄인데 연탄아! 네. 연탄아! 맨날 영상통화를 해요, 밤마다. 언니 보고 싶었어! 막 이렇게 맨날 하는데 그때마다 저도 옆에서 보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너무 TMI. 아니요, 그건 TMI죠. 원래 이 방송이 TMI 방송이에요. 아, 네. 저희는 그러니까 서울이랜드 구단 직원의 여자친구와의 2000일 기념일 도 여기서 아, 진짜요? 네, 네, 네. 아, 그럼 예, 그럼 막 다 해도 됩니다. 연탄 지금 암컷인지 수컷인지 이런 거 다 해도 되고. 아, 궁금하시네요. 아, 예, 잠깐만요. 예. 위로를 전합니다. 다 끝난 건가요? 자연시대에서? 다 끝난 거. 저희를 잘 챙겨주고. 네. 아, 먹방 보는 거 좋아해요. 발라드 잘 부르죠. 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보컬이에요, 포지션. 보컬이어서 노래, 발라드 장르 되게 잘 부르고.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 네. 가끔 빠따도 치네요. 그런 거 없나요? 아, 절대 살짝 꼬집긴 하고 가끔 맞아요. 넥스트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이라는 멤버인데요. 네. 이한이랑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에요. 지금은 19살이고 빨간머리 했다가 최근에 염색했어요. 맞아요. 이게 머리가 빨간색을 해서 그런지 상해가지고 사실 빨간색으로 하려고 좀 계획이 좀 안 됩니까? 왜요? 아, 그래요. 왜냐면 천안 가면 그 머리만 찾고 있거든요. 경기장 가면은 레온펀치 어디 있더라 보면은 아 저기 있구나. 아 근데 딱 눈에 띄니까. 맞아요. 네. 애기들 또 빨간 머리 보고 이렇게 사진 찍어 나가고 친구도 많고. 그게 갑니까? 아니요. 근데 이제 메이가 목소리가 엄청 크고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숙소에서 제가 이제 누군가랑 통화하고 있고 메이도 이제 저쪽 멀리서 통화하고 있는데 메이가 한 번 웃으면 이 상대방이 뭘 지금 숙소에서 파티하고 있다. 왜 이렇게 웃네. 맞죠. 너 거기 가라오케 메이 언니 들어왔을 때 웃음 소리 듣고 되게 저희끼리 적응 안 돼서 너무 그래. 웃겼어. 아, 저기서 혼자 웃으면 저 자다가도 웃고 막. 네. 진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살짝. 모사를 좀 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모사를 못 해요 이거. 아, 그래? 네. 어떻게 웃어야 돼? 회. 이게 호탕. 맞아요. 한가요? 아니 아니 저희 메이 되게 밝아서 비글비글하고 강아지 같아요. 네. 자, 또 마지막 멤버 도희. 도희. 네. 도희는 99년생 저랑 21살 동갑입니다. 구구즈. 구구즈라고 불리거든요, 저희가. 도희는 여기 있었으면 아마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정도로 얌전해. 네. 하고 침착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인터뷰 갔을 때 네. 이제 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도희 양이 그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사투리를 좀 쓰길래 마지막에 이제 도희 양한테 원래 본인만 사투리를 안 쓰시네요. 제가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제일 심했는데 몰랐어요. 아, 맞아요. 아, 네, 네. 도희언니 억양이 네. 나와있어서 저희 다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네. 도희는 그게 답니까? 아, 조용하다. 그리고 네. 도희의 매력. 매력. 근데 갑자기 이 자리에서 애교를 해봐라 하면 또 막 갑자기. 해요. 아, 막 이러다가 저희도 놀래요. 네. 뭐 이렇게. 저번에 군 부대에서 애교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그 파트는 도희 언니가 맡았는데 이제 저희도 애교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이목 집중하고 있는데 언니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못하는 척하다가 오빠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TV에 모니터 다 있는데 저희끼리 막 때리고 빠따 치고 그놈의 빠따 정말 귀여워가지고 막 네.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되게 반전 매력이에요. 맞아요. 정말 다들 진짜 매력 넘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냐면 다들
지방 거잖아요. 어디 어디예요? 고향이? 저는 대구고 엄마는 익산. 전라북도 익산.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영호남의 화합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약간 사계장터가 된 거지. 네. 네. 전국구에서. 네. 그 다른 멤버들. 메이 언니는 부산. 아, 광주. 광주. 네. 그리고 다현 언니는 부산이고 도희 언니는 창원. 오. 다 있네. 어. 네. 경상 남북도 다 있고 네. 전라 남북도 다 네.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랜드가 경기하는 상대팀 항상 걸려 있어요. 아, 맞아요. 부산, 뭐 광주 막 해가지고 경남 내려오면 안 되겠다. 네, 경남 네. 전북 내려오지 마세요. 네, 네, 네. 서울랜드 올라가야죠. 네. 서울 따라 못 써. 그런데 다 같이 서울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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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충남도지사님이 서울랜드 화이팅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아직 대구랑은 안 했구나. 네. 그렇죠. 대구랑은 아직 안 했죠. 아, 아직 전북도 안 했고. 네. 친정팀에서 자유로운 두 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서울이랜드 이렇게 홍보대사 하면서 가장 좀 재밌는 일은 뭐예요? 일단 서포터즈인데 아, 진짜 솔직히 배 긁지 말고 아, 네. 아이돌이 거기서 춤추는 건 반칙 아니니? 미스미가 없더라고요. 아 이러고 있는데 여기 골대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죽일까? 김영광 선수랑 탑팀유 선수가 최전방과 최후방 약간 아픈 손가락처럼 축제를 봤습니다. 전문가들이네요.